자, 이민호 씨. 이민호 씨는 어린 시절부터 참 화려했습니다. 첫 번째가 조인성 씨가 목마 태우고 아빠 포스를 풍긴 적이 있다라고 아, 해서 사진이 또 준비돼 있는데요. 실제로? 예. 아, 이게 야, 난 줄 알았어. 오. 아, 귀엽다. 드라마 찍을 때. 몇 살 때죠? 저 때도 아마 한 6살, 7살? 네, 6살. 무슨 광고예요? 드라마시티 이제 순정 만화처럼이라고 옛날에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는 학생이었고 수영 코치님이셨어요. 엄마도 같은 목마야 정말 너무 어, 진짜. 예. 거의 서울 구경 수준이에요. 서울 구경. 서울 구경. 진짜. 저기서 앉았다 일어나면 자유로 들어가. 아니요. 지금 연락하세요? 지금 연락이 안 되죠. 근데 인성이 형이랑 친했어요? 그때요? 아 그때는 되게 친했죠. 형 기억나 하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영상 편지. 예. 조인성 씨 라스를 해서.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보고 계시니까. 예, 저요? 예. 모르지 뭐. 막 찌르는 거지 뭐. 몰라. 막 까요 어린 아, 것이. 라스 아, 정도만 좋아했지. 뭐야, 수요일 밤에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인성 형 안녕하세요. 그때 한 6살인데 지금 한 14년이 흘렀습니다. 네. 이렇게 커서 멋진 청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뮤지컬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번 보러 오시고요. 거의 아, 월요일만 빼고 이 합니다. 홍보 이거 수박광고 아니냐? 특별히 초대권 제가 빼드릴 테니까 VIP 되겠죠? 그럼 당연히 되죠. 네, 인성 형 조인성 씨인데. 어, 지금 꼭 보러 오세요. 손진선 씨, 꺼라! 당연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승호 씨와는 동갑내기 절친이었다고. 아, 유승호와 동갑내기 절친. 사실 이 두 분이 어린이 드라마 계통에서는 또 거의 뭐 장동건, 정우성급으로 아, 양대산맥 예. 아역 중에서. 예. 지금 두 분 중에 누가 더 잘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요? 그걸 왜 물어봐? 네?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지. 쑥 들어갑니다. 자, 유승호, 이민호.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초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오, 정말 초통, 예. 초통령. 저희도 초등학생이었지만 심형래 씨인데 같은 네. 초등학생 사이에서 정말 이제 우상이었어요. 그때 당시 두 친구가 어. 그랬었죠. 네. 저랑 이제 저희 코러스의 코너라고 눈물을 흘려봐라는 네. 코너였거든요. 예. Let's cry. 그때 정말 둘이 양대 산맥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지금 이제 진짜 연기 정말 너무 잘한다. 부럽다 진짜. 아예. 아 근데 그 후로 이제 승호가 잘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정말 자랑스럽더라고.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었어요. 어, 난 이런 유 얘기 나올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예. 정말? 예. 그러니까 자랑스러웠다기보다는 왠지 아, 자랑스러웠어요? 솔직히 자랑스러웠어요? 질투났겠지. 어? 그렇죠. 약간의 자극이 됐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럼 네. 영상 편지. 영상 편지 한번. 네. 라스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승우야. 그래 우리 그때 13살이니까 지금 또 7년이 지났구나. 예.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 내가 요즘 이제 뮤지컬을 하고 얘 하지 마! 얘 스피디오나! 얘 영상 보내주지 마! 잘한다, 진짜. VIP 되겠죠? 아, 그럼 네, 되지 않아요. 걸어봐, 이제 걸어봐. 조인성 씨랑 같이 오라 그래. 아, 좋네요. 조인성 씨가 태울 거 그래, 그래. 같이 옆자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꼭 보러 오고. 아, 네. 이거 그냥 궁금한 건데요. 정성아 씨. 꽃보다 남자의 F4 이민호 씨랑도 네네. 친분이 있죠? 그렇죠. 옛날에 개인의 취향이라는 드라마 맞아요. 네, 같이 했었으니까요. 아 어, 맞다 맞다. 네, 그 뒤로 이제 네. 너무 감사한 게 송구 아, 뭐 좀 고마운 게 송구 전화 전화 야 전화 역시 이 세상은 인기가 다야. F4 이민호는 전화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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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화 이렇게 주면은 네. 전화 대충 해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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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고 싶으니까 네, 전화 한번 딱 하면은 전화 잘 받아줘요. 사람 됐어요. 좋은 친구예요. 정말 자존심도 없이 진짜 아니 이런 상황에 자존심이 뭐야. 우리 이민호 씨랑은 어떤 점이 다른가? 두 이민호의 차이 겪어봤잖아요. 그분은 그분 F4 이민호 F4 네네네. 근데 뭐 둘 다 성격이 너무 괜찮은 친구들이어서 네네. 그리고 좀 뭐 열심히 하고 네. 순수하고 큰 이민호 씨하고 작은 이민호 군하고 네. 연기는 누가 더
여기서 오래 했는데 작은 이민호가 오래 했잖아요. 아역 부터. 네, 그분 아니 아무래도 민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기를 하고 했으니까 예, 뭐 연기 쪽에서는 그분보다는 조금 예, 앞설 수 있겠지만은 예, 뭐 인간성이나 어떤 그 조심해라. 넓은 아량이나 뭐 이런 것 그 그쪽 그쪽이 더 독실. 어, 그래. 예. 그분을 숭배합니까? 이민호 씨가 비스트 춤으로 학교 축제를 평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학교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좀 되게 좋아해서 이제 축제 때 반에서 나가잖아요 한 팀씩.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들이 같이 하자 그래서 어 그래 해서 그때 이제 비스트 그룹을 여섯 명에서 결성해서 아 비스트. 오. 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노래가 준비돼 있는데 그때 한번 쳤던 거 비스트 숨이란 노래. 오늘 뭐 예, 오늘 남경주 선배님도 또 네. 춤을 추셨어요. 네. 네. 선배님 추셨잖아. 네. 아까 지금 남경주 씨 춤 생각났어요. 오픈집에. 그 내가 예전에 한번 와이프한테 해줬는데 무지하게 와이프가 좋아했어요. 네. 아까 형이 줬던 춤은 이렇게 가슴 좀 빠질 때 있잖아요. 빠졌다가 다시 바람 집어넣으면 나 휘 올라오는. 자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자 민호 형. 그래 자 가보자. 자 음악을 주시면. 자 형님 춤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또 막 남아 할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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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축하한 판에 와. 거기다, 거기다. 야! 오오오. 오. 아! 이번에도 미안하게 됐네. 매번 미안하게 됐네. 아니, 우리가 한번 도루 좀. 이번 도루 좀. 이 친구 도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춤추는 그 본인 어때요? 좀 자세가 나와요? 이 정도면은 저보다 나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전 전문적으로 딱 훈련을 받은 거고 정확한 동작을 이 이민호 씨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보고 따라한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정말 굉장한. 보여주세요. 아니, 저 그 댄스 브레이크 그거 찾아봤거든요. 너무 웃겨서 뭐요? 아니 인원 모자라가지고. 아 그거 맞아요. 네. 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2인조 13인조로 하다가 멤버들이 막 개인 스케줄 가면 여섯 명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누구 나머지 다 채워야 되나? 네. 그러면 뭐 제가 댄스 브레이크 막 하고.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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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잘. 원하던 그림이 되겠네요. 예. 예. 자. 아, 그거 들고 나가세요. 아, 이거 들고 나가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폭풍 성장의 좋은 예입니다. 네. 이민호 씨가 선택한 최고의 뮤지컬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이게 많은 분들이 많은 남자분들이 이 노래로 뭐 프로포즈라든지 네. 결혼식 그렇죠. 축가라든지 네. 오디션에서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맞아요. 아, 이 노래. 자, 민우 씨는 이 곡을 왜 최고의 뮤지컬 아, 곡으로 선택했어요? 저는 이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을 네. 제 인생의 첫 뮤지컬이었어요. 어, 이게요? 네. 그때 이제 조승우 선배님이 하시는 걸 봤었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뮤지컬을 할 수 있게 해준 제일 첫 그런 뮤지컬이 아닌가. 정성화 씨 거는 안 봤나 봐요. 그렇죠. 네, 제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아니 형 그때 한번 초대해 주셨잖아요. 저. 옛날에 형제는 용감했다. 아 예. 어 그때 너무 감명 깊게 봤었어요. 네. 좀 늦었어요. 늦었다. 여기서 최고의 그 명장면 명대사. 아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이제. 조승우 선배님이 중간에 지킬이랑 하이드의 모습을 가지고서
노래를 하시는데 한 소절은 지킬의 모습으로 부르고 한 소절은 갑자기 하이드로 딱 변해서 부르시면서 혼자 1인 2역. 네, 2역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컨프론테이션이라는 곡이에요. 네, 대결이라는 뭐 곡인데 그때 모습이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남을 정도로 지킬이 목소리 바꿔, 창법 바꿔가면서 넌 내게 뭔데를 흔드는 혼자서 괜찮아지 다들 지금 지킬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가끔씩 하이드로 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하이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민호 군은 사람들 제일 화났을 때가 언제예요? 혹시 오늘인가요? 내가 살다 살다 저거는 내가 일단 프로그램에 나왔어. 내가 나한테 오는 멘트를 이렇게 기다린 적 없어요. 형은 돌축 간다든지. 제 자신한테 화난 적이 제일 가장 크게 화났던 것 같아요. 지금 공연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고쳐야 되는데도 그거를 안 나올 때 막 답답할 때 아. 그럴 때 약간 하이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제 자신한테. 지금 보니까 눈썹이 굉장히 짙네요. 네. 눈썹이 눈썹이 그냥 안 그렸는데도 좀. 따로 안 그려도 될 정도의 지금 두께가 네, 원래 좀 두꺼워요. 진짜 원래 이렇게 진한 거예요. 네. 이 말 살짝 건드려줘 보세요. 오, 눈썹이 진짜 진짜죠. 이거 온유 씨 닮았는데요, 약간 느낌. 맞죠? 온유 씨도 닮았다. 아, 약간 온유 씨 느낌도. 다섯 시간 녹화 우리 아들 잘 생겼다, 그지? 예. 이제서야. 이거... 네. 자 마지막으로 라디오 스타 공식 질문. 네, 이민호 씨에게 영상 편지란? 눈밥이 위한 수단이다. 솔직히 뭐 홍보를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뭐 영상 편지. 네. 아, 화내지 마시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네가 화낼 위치가 아니야. 제일 어려워. 아, 너보다 나이가 많아. 예, 예. 저기는 반백살이야. 그러면 이민호 씨에게 뮤지컬이라 한 편의 영화다. 한 편의 영화다. 그럼 궁금한 게 이민호 씨에게 그럼 영화란? 한 편의 드라마다. 아 그래요? 자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민호 씨에게 자, 드라마란? 드라마란 한 편의 연극이다. 연극이 지쳐서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연극 써서 재미도 없고 저도 재미없을 거예요. 정원 형이 저한테 연극이라 하라 그랬어요. 저분한테 개그는 배우지 마세요. 관둔 분이거든요. 정성화 씨에게 조승우 씨란 함께 걸어가야 될 나의 가장 멋진 동료. 승우 동생아. 네. 나도 좋은 것 같아. 진짜. 농담. 승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농담. 조승우 씨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친하시죠? 네, 친합니다. 아, 그럼 숭배하는 건 아니죠? 정성화 씨에게 마지막으로 뮤지컬이란? 내 인생의 엔진 과드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엔진. 네. 뮤지컬 위해서 난 가장 활력 있게 달릴 수 있고 뮤지컬 위해서 난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이면 영화는 뭔가요? 영화는 내 인생의 어떤 네. 그 엔진을 네. 움직이는 연료라고 생각해요. 뭐야? 아, 영화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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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는 뭔가요, 개그는? 그 그를 움직이는 바퀴라고 생각해요. 파산 때리고 괜찮은데? 마음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남경주 씨에게 뮤지컬이란? 아, 뭐 내 삶의 거울? 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예. 그리고 제 삶도 많이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거울처럼 늘 보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거의 자신과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똑같죠. 예. 그리고 세월도 그만큼 많이 바쳤고 자,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공연이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누군가에겐 생애 첫 뮤지컬 관람일 수가 있고 꿈을 키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 삶의 위안을 받는 유일한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매 순간 진심을 다해서 무대에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아니, 정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